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어떤 본론 내용의 수업이 아니고 바송배정 기술사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은 바송배정을 갖다 1년 이상 공부하셨더라도 제 수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바송배정 기술사가 뭐냐, 그다음에 실제로 바송배정 기술사가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시험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발송배정 기술을 갖다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몇 시간씩 걸리겠죠? 몇번 제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발송의 기술사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 힘들고 가장 필요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한, 가장 필요적인 내용만 제가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이 발송배정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사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송은 기술사가 자격증 제도가 뭐냐? 그죠? 이거 기술사란 게 뭐냐? 자, 우리가 기술사 자격 제도에 만든 이유가, 기술사란 자격 제도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우리나라가요, 공업국이 아니고요, 농업국이었어. 농사만 짓고 먹고 살던 나라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6.25 사변 끝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아야 된단 말이야. 농업국 갖고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때 이제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이제 경제 발전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모든 공업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문가 양성하기 위해서 각 기술 분야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사 제도를 만들어 낸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기 분야 기술사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전기 분야 기술사 만들 때는요, 초창기에는 전기 분야 기술사를 그냥 한 가지 명칭을 해서 전기 기술사로 단일화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기 분야에 기술사가 한 명이었어요. 한 종목. 그랬다가 이게 이제 점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 전기 기술사가 모든 분야를 갖다 다 관리하기는, 그죠? 설계와 관리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전기 분야가 고도화, 규모 확장화되면서 약간의 세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기 기술사를 갖다가 나눈 거야. 총 4개 분야로 나눈 거죠. 그 4개 분야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다시피, 전기 쪽의 기술사가, 전기 기술사가요, 총 4개 분야가, 제가 지금 수업할 바스미륜 기술사, 그 다음에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그 다음에 전기안전 기술사, 전기응용 기술사로 4가지 나눠진 거죠. 그래서 하는 역할을 갖다가 분담한 거야. 바스미륜 기술사는 말 그대로 발송배전이니까요, 발전, 송전설로, 배전, 여기 빠져서 변전소, 그죠? 예. 그런 모든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발송배정 기술사는 영역 분야가 발전소, 그다음에 송전설로 변전, 배전 분야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건축전기 설비 분야는 일반 건축물, 또 주택 분야, 빌딩, 그죠? 공공주택, 아파트, 전부 다 건축전기 기술 설비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전기안전 기술사는 전기 시설물의 안전 관련 분야, 이쪽을 담당하는 게 전기안전 기술사고, 전기응용 기술사는 전기기기 관련 분야, 전력기기들에 대한 나눈 거죠. 근데 아무래도 하는 역할 보니까 주로 전기기술사 하면은 발송배정 기술사하고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의 가치 면에서 보면은 발송배전하고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가 가장 월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분야는 조금 약간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공부하실 때 전기 쪽에 기술사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은 더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은 발송배전을 택하시거나 건축전기 설비 기술을 택하시거나 해서 이두 종목에다 관심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길게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 기술사 실제 시험 정보가 인력관리공단에 시행하는데 기술사 자격 시행 주간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매년 세번 실시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시험보다는 다른 어떤 시험들은 1년에 한번 시험 보는 시험 많죠. 근데 얘는 1년에 세 번의 기회를 주어줘. 보통 2월달, 5월달, 8월달에 시험해요. 그죠?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공부하면 세 번의 시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행 기술사 시험 제도, 여러분이 학교 가려면 1차, 2차, 3차까지 봐야 돼요, 시험을. 뭐냐면 1차 필기 시험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시험의 관건이에요, 합격에. 1차 필기 시험이 각 교시당 100점 만점을 해서 총 4교시까지 봐요. 그러니까 1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400점 만점이 되는 거죠. 400점 만점 평균 60점 맞으면 돼. 1교시에 60점, 2교시 60점, 3교시 60점, 4교시 60점.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평균 맞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1교시에 반드시 60점 맞아야 되느냐? 아니죠. 400점 만점에서 이제 60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00점 만점에서 1교시에 60점, 2교시에 80점, 3교시에 50점, 4교시에 뭐 70점이라고 하면, 그죠? 그 각 교시에 맞은 점수를 갖다 전부 다 합산한 다음에 나누기 4하면 되겠죠. 그게 평균 60점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1차 통과되는 거죠. 그럼 1차 필기시험이 60점 합격하게 되면 2차는 이제 경력심사로 가요. 자, 경력심사는 뭐냐면 현재 그 기술사 제도가 전기기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실무 경력이, 관련 실무 경력이 4년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기사 취득 후 4년 경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2차 경력심사야. 이 사람이 기술사 시험을 보기에 적합한 경력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인력관리공사에서 경력심사로 가는 거야. 근데 이 경력심사에서 탈락된 경우는 제가 주위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통과 의례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차 면접. 3차 면접은 얘도, 그러니까 면접관이요. 여러분들 그 면접자한테 질문하는 거야. 질문 답변식으로. 그래서 인성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면접 같은 거 다 종합적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3차 면접도 평균 60점 이상 합격하면 돼. 취득하면 합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차 면접에서 만약에 불합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3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다시 1차 시험을 보느냐? 그건 아니고요. 1차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3차 면접 시험에서 2년 동안 유예해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제가 시험을 갖다 몇 번 만들었어요? 2월달, 8월달, 5월달, 8월달 해서 3번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1차 필기 합격하고 나면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니까 총 볼 수 있는 면접 기회가요. 총 6번이 되는 거죠. 1년에 3번이니까 2년이면 6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차 면접까지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면접까지 시험까지 통과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술사 신분이 되는 거죠. 자격증 주게 되겠어요. 자, 이게 기술사 시험 제도고. 자, 발송배전하고 건축전기가, 발송배전 건축전기하고 이 발송배전하고 건축전기가 가장 그 응시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다 보니까 발송배전하고 건축전기는 매년 3회 실시, 시험이 2월달, 5월달, 보통 8월달. 근데 전기안전기술사는 발송배전이나 건축전기보다는 응시는 적어요. 한 200명, 300명 남지 않으니까 얘는 매년 2회 실시. 그래서 2월달하고 8월달 시험해. 근데 응용기술사도 역시 응시자가 적기 때문에 얘는 보통 5월달하고 8월달 두 번 실시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발송배전기술사하고 건축전기가 응시 기회 보면은 나머지 두 가지 종목보다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 경쟁률로 취하는 거죠. 난이도는 높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발송기술사가 뭐냐 제가 설명했으니까, 발송기술사 공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무조건 발송기술사는요 다른 종목과 달리 수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해석 부분이 많이 들어가, 발송기술사 특히. 그래서 발송기술사 공부하실 때는 발송배전 공부 기술사는 타 기술사보다 수학적 논리 탐구가 매우 중요해진다.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맹목적으로 무조건 암기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합격을 못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발송배전 공부할 때는, 그죠?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하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합격을 못해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자기 자리에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술사는 기사하고 달리 그 수험 기간이요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 동안에, 학습 기간 동안에 힘든 부분은 당연한 노력이고, 그죠? 이건 기술사 되기에서는 당연한 노력이고, 그 합격한 다음에는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 보상이 반드시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사 공부하실 때는 마음가짐을 갖다 새롭게 가지셔야 돼요. 그냥 장기간 동안에 내 인생에서 내가 한번 투자해 보겠다. 전기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절대 중간에 포기 없이 지속하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암기 위주는 절대로 피하라. 합격이 힘드니까. 자, 이제 제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수업을 들을 텐데, 제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교재가 단권화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야, 자료가 많아야지, 그죠? 많은 양을 공부해야지 내가 합격하는구나, 그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많은 양을 공부하는 건 좋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 권의 책을 갖다 많은 양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 반복학습이 안 돼요. 그러면 책을 갖다가 한 권의 책이라도 열심히 해서 반복하고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하는 게 더 합격률이 높은 거지, 뭐 열 권의 책을 갖다가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한다 하면은
절대로 시험장에서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권의 책이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반복학습을 해라. 그래야만이 시험장에서 충분한 우리가 답안지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만들 때 교재를 딱 한 권짜리 만들어 버렸어요. 차라리. 그래서 기본 교재를 발전공학, 성전공학, 변전공학, 보기연기공학, 그다음에 배전공학을 한 권의 교재로 직접 집필했다. 제가 만드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반부터 들으실 분들은 아마 요 교재 갖고 공부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이 교재 안에 발전공학, 송전공학, 배전공학, 보기전공학,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 요 내용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 교재 페이지가 한 65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650% 압축했다는 얘기는 그죠?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만 소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650페이지 요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열 권의 책을 갖다가 그냥 드문드문 공부한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수업 진행을 이 한 권의 책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반을 기본서를 갖다가 기본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에 충실히 내 걸로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 교재 갖고 요 안에 있는 내용 갖고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 교재의 특징은 단일화했다, 단권화했다. 한 권으로서 모든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원리 중심의 강의. 맹목적인 암기 유도 위주의 강의를 탈피하고. 제가 아까 바전 공부할 때 암기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능한 한 원리라든가 수치해석이라든가 그런 내용마다 제가 꼼꼼하게 잘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중심의 강의로 처음 기술사 입문한 자에게는 특히 효과적인 강의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 한 권의 책 갖고 제 수업을 충실히 따라오면서 논리적으로 암기 위주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충실히 공부하는 게 시간 단축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특성에서 세 번째, 반드시 교재에 있는 내용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은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특히 발전공학 같은 데면 그 발전기 구조 같은 것들, 원리 같은 것들 설명할 땐 그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자료 활용, 교재 순서대로 강의하면서 실무적인 부분이나 특별한 설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설비 같은 것들은 실제 개념도라든가 실제 장치 사진 같은 것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좀 약간 보충해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교재 적중도, 제 교재 만들 때 기본 내용도 포함되지만 기출문제를 많이 수록하거든요. 그 기출문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시험에 시행됐던 실제 기출문제를 많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제가 필요한 중요한 내용을 집어넣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교재보다는 좀 실제 시험에서 적중률이 높지 않을까. 우리가 시험 그 어떤 강의의 수업의 가장 생명은 뭐냐면 적중률이거든요. 시험에서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을 갖다 공부한다는 거는 합격에 뭐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적중도가 아니냐. 제 강의에 제가 자신있게 설명하는데 우리 교재에서 상당한 내용의 양이 실제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 수업을 갖다 따라서 공부를 하겠다. 박성희 교수 성공했다. 제가 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줄게요. 1단계는 뭐냐면 아주 초급자. 요 1단계는 기본반 과정. 기본반, 그 다음에 2단계는 실전반, 3단계는 기출문제 풀이반.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단계 기본반 과정은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그죠? 그러니까 기본반만 완성하는데도 1년 이상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사 공부는요, 최단 기간이 한 3년, 내지는 평균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돼야 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문 과정도 1년 이상, 실전반도 한 1년 정도, 기출문제 풀이반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그러니까 합하면 얘가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충실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2단계 실전반은 뭐냐? 자, 1단계 기본반은 이 교재에서 주로 요 앞에 이론적인 내용들, 1장서부터 시작해서 이론적인 내용들 다 충실하게 공부하는 과정이고, 2단계는요, 2단계는 1장 뒤에 연습문제가 있어요, 연습문제. 그 연습문제 풀이반이야. 좀 더 수준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요 교재에 연습문제 풀이반이 있는데, 그 연습문제 풀이반에서 보면은 그 연습문제 풀다 보면 이제 풀이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풀이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설명도 해주지만, 그래서 별도의 요 풀이집까지
제가 이 교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2단계 실전반 과정은 이 교재의 연습 문제를 푸는데 그 연습의 풀이지까지 여기서 이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죠. 그래서 이 교재 한 권 갖고 기본반 과정, 그 다음에 2단계 실전반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한 권 갖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기출문제 풀이반은 오늘 이거 책을 갖다가 소개하지 않겠지만은 요 제가 기출문제 풀이집을 갖다 별도로 제작했거든요. 여기다가 뭐 110회, 뭐 111회, 112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즉 요 기출문제는 요 110회부터 제가 제작했어요. 110회부터 110회부터 이제 최근 기출문제까지 계속 이제 최근 기출문제까지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과정 끝나고 나면 거의 연도 수준이 합격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1단계 과정, 2단계 과정, 3단계 과정이 있는데 이제 저는 어떤 방법부터 들어야 되나요? 하면은 만약에 기술을 처음 공부하겠다. 나는 밧소문 기술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요. 당연히 1단계 기본 이론부터 수강하면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2단계, 3단계로 진행하여 학습하면서 시험을 갖다 계속 보는 게 요 처음에 입문자의 공부하는 어떤 요령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공부했던 사람도 있어요. 기존에 이미 공부하신 분들. 만약에 예전부터 몇 년 전서부터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봤더니 실제 시험을 봤더니 시험을 본 경험이 있고 그때 시험을 봤는데 평균 점수가 50점이야. 아직 합격 못했지만은. 근데 이 평균 점수가 50점이라는 얘기는 기본기가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 기본반부터 듣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2단계부터 연구반부터 바로 수강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예 처음 입문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 편도 아니고 한 1년 이상 공부를 해왔단 말이야. 다른 학원이라든가 인강을 들으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은 시험도 아예 안 봤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시험을 봐봤자 50점대가 나오는 게 아니고 30점, 40점 머무는 사람들. 근데 이 점수가 40점에서 40점 머무르던 사람들은요, 이건 기본기가 완성됐다고 보기 힘들어요. 공부를 했지만은. 이런 분들은 아예 1단계 기본반부터 먼저 수강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신 분들은 2단계부터 진행하는 거고, 아예 처음 입문자나 공부를 했지만은 어느 정도 성과를 갖다가 결과를 못 내는 사람들은 처음에 기본반부터 듣는 게 제가 볼 때는 학습효과가 더 효과가 좋다라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바소문 기술사 처음 공부하신 분들 내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제 수업 형태를 갖다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자, 제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본 수업에서 만나기로 하고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